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4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그 단면들이, 필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뭐그 정도의 개혁안이라고 포장하는 것들이 이제 쏟아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검찰이 아마 수사라는 것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게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일이죠.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있은 뒤에,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 지금 법무부 차관이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의 검찰청에 어떠어떠한 기구를 둔다, 어떠어떠한 수사부, 어떠어떠한 조사부를 둔다, 뭐 이런 걸 규정한 건데, 그걸 개정을 해서 연말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41곳의 부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서울중앙지검의 현재 반부패부, 과거 특수부죠. 특수부가 4곳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없애버립니다. 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그다음에 중앙지검의 또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그다음에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범죄조사부,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공공수사부. 이 공공수사부라는 게 사실은 과거 공안부였었는데 13곳도 다 폐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검찰이 직접적으로 인지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범죄 정보를 획득했을 때그 범죄 정보를 수사하겠다라고 할수 있는 것들, 이런 부서들은 대부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범죄 정보를 받았어도 경찰에 넘겨주거나 뭐 그래야 되는 것이지, 검찰은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반부패부 2곳, 이거 가지고서는 과거 특수부에서 하던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이런 것들은 못하게 됩니다. 인력이 안 됩니다, 인력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총선 5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공수사부를 다 폐지해, 공안부를 다 폐지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총선 사범. 5개월 남았는데 수사할 곳이 없어집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하게 되죠. 그럼 경찰 수사 잘 보셨죠? 저 민주연구원에서 얘기한 패스트트랙 관련한 민주연구원 보고서 돌려보고, 민주연구원이 어디입니까? 민주당 산하기구 아닙니까? 민주당 산하의 정책연구원인데, 거기서 얘기한 패스트트랙이나 뭐 이런 거, 이건 뭐 여당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뜻인지 뭔지, 하여튼 이런 행태들을 하고 있는 경찰의 모든 수사를 다 맡기겠다 그러면, 자, 앞으로 이제 5개월 남은 총선 때 경찰이 어떤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것인지 뭐 뻔히 짐작이 되죠, 다. 근데 그런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당이 앞장서서, 그리고 법무부가 앞장서서 그걸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만 수사하고 여당은 수사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경찰 행태를 봐서. 그런데 그거를 법무부가 앞장서서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대검과 상의도 하지 않았답니다. 8일날 보고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검에는 12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이 반발하고 있는데, 뭐 이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제가 지금 의문시되는 부분은, 과연 검찰이라는 조직을 뭐로 보길래, 검찰을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 왜 일어나 하는 부분인데, 첫째 어쩌자는 건가 부분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동안에 해왔던 행태, 언행, 이걸 보면 저는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에 관해서 증거 조작하는 기관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양대에 있는 정경심 교수의 PC, 컴퓨터를 왜 들고 나왔냐, 그러니까 그거는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다. 앞으로 그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검찰이 어떤 증거 조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확보하자는 차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새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하도 발달해가지고요. 만약에 검찰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이리저리 증거를 조작해서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 조작한 걸 법원에서 압니다.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런데 바로 그런 시각, 검찰을 증거나 조작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정부 전체가.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거의 다 뺏는 이런 걸 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국민 앞에 내놓을 수가 있는가. 이러고서도 과연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정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조사부를 다 폐지하면, 자 앞으로 선거사범이 활개를 칠 텐데 이 선거사범은 누가 조사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우리가 이제 그 선거법 위반을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이거 검찰이 수사하면 안 돼,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까지 지금 저희의 상상력이 미칩니다. 선거를 5개월 앞두고 공공조사부를 다 폐지하다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하튼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수사 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특수부에서 다 해왔고, 특수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아 그럼 반부패부가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반부패부마저 지금 반토막을 내놓고서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거의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권력형 비리, 어찌 보면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검찰로서는 직접 수사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위기감이 지금 대검 주변에 팽배해 있습니다. 아니 저희 같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수사하든 경찰이 수사하든 뭐 누가 수사하든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권력형 범죄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기업 비리, 대형 비리, 이른바 거악이라고 하는 그 비리가 이 땅에서 없어져서 우리가 낸 세금이 엉뚱한 사람들이 가져다 쓰고 엉뚱한 사람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누군가가 막아주면, 공공기관에서 막아주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비리, 거악들이 척결이 돼야 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죠. 우리처럼 검찰에 불려갈 일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검찰에 대고서 이런저런 비판할 그런 필요성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 큰 악들, 큰 범죄들이 없어져야 하고, 그걸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구로 보면 경찰보다는 검찰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윤석열 검찰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검찰이 훨씬 더 지금보다 권한을 많이 가지고 범죄를 척결해주기 바란다 하는 게 서민들의 희망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대검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은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 검찰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게 된 결정적 계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핵심들의 머릿속에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누구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대로라면 검찰은 거의 수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나 다른 곳으로 가서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는 박수치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이 벌여온 수사 행태를 보면 검찰보다 훨씬 못하고 권력의 영향에 검찰보다 훨씬 더 휘둘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되고, 결국은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칼을 휘두르는 이런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아니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령 개정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대통령령 개정으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우리 헌법에 따르면 유일한 검찰총장으로서,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그 인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검찰총장입니다. 경찰청장은 국무회의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껍데기로 만드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 개정 상황이고 헌법 개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법률 체계를 다 손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당으로서는 힘에 붙여서 아니면 힘이 모자라서 아니면 의지가 부족해서 이걸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범죄, 특히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이게 가장 무서운 범죄입니다. 죽은 권력은 힘을 못 씁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휘두르는 그 범죄 행위를 누군가 막아줘야 할 텐데 그걸 막아줄 기관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고 여권이 그 기관의 힘을 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저는 힘이라고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에서 제 논평을 하는 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은 더욱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투표로서 힘을 보여줘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 투표는 5개월 뒤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주변에라도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포장을 둘러쓴 저 방안의 실체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고 이것은 지식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막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앞으로도 만연할 것으로 보이는 범죄 행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수사기관 중에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을 자꾸 힘을 빼거나 아니면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누구든 막아야 한다. 야당 혼자의 힘으로 막지 못하면 야당과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되는데 국민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양식 있는 국민들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막아야 하겠다. 정말 터무니없는 방향으로의 변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